제가 89년 1월 13일 날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었어요. 장례를 하고 양팔 기도하는 손치고 예수님 사랑받는 손치고 봉헌하면서 누워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사랑받는 손치다 하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손치고 봉헌하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더라고요. 현실에 시골 가파른 언덕길을 제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넘어지려고 해서 탁 우연을 잡는데 누가 손을 잡아줘요. 그래서 얼뚱구지구라고 빨리 빼려고 했더니 덤벅 잡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좋아 막 예수님 품에 안기고 쓰면서 막 그렇게 걸어갔어요. 예수님 얼굴에다도 비비고 예수님 키가 크시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둘을 손잡고 막 뛰다가 걸어가다가 그렇게 갔는데 어느 만큼 가니까 원두막 있어요. 성문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원두막으로 됐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날 이렇게 확 올려서 그렇게 안아주시고 성문 품에 안겼다가 예수님 품에 안겼다가 막 비볐다가 하고 나중에 예수님 품에 딱 안겨 쉬고 있는 그 시간이 꽤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 마디도 않고 그렇게 편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지나서 예수님 내가 그렇게 좋으냐? 그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아, 잘 아시면서. 나의 작은 영혼아,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단다. 이제 너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길 바란다. 내게는 희생을 바쳐줄 너와 같은 영혼을 필요로 한다.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가도록 마귀의 횡포가 더욱 심해져 내가 뽑은 사제들까지도 파멸에 이르도록 하고 나는 또 그들을 구하려고 한다. 사탄은 세상을 파멸시키겠다고 했지만 나는 세상을 구하겠다고 했다. 내 자비와 사랑의 승리로 세상을 구하려 하기 때문이니 믿고 신뢰함으로 더욱더 겸손한 작은 자의 사랑의 길을 걷도록 하여라. 계속 그렇게 같이 대화 나누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미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신부님으로 금세 변화되셨어요. 신부님들이 미사하시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율료시는 아주 보화로운 옷을 입고 면병을 갖다가 신부님을 드리더라고요. 하고 나는 미사에 아무래도 참석해서 성체험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체를 통해서 오시니까 밖에서 계속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다가 현실에서 깼어요. 그랬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기도했던 제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져요. 꿈에서 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뽀뽀해 주시고 나도 예수님한테 뽀뽀하고 얼굴 비비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완전히 치유됐어요. 네. 일어나도 못한 사람이 2층 다락방 쓸 때 막 뛰어내려갔더니 장신부님도 또 모두가 다 놀랐죠. 제가 그렇게 센치고 봉헌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을 우리 하나님 모자라고 실천해봐요. 주님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여 영광과 찬미를 주여 영광과 찬미를 주여 영원히 받으소서 주여 영광과 찬미를 주여 영광과 찬미를 주여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